2차 세계대전. 독일군이 선봉 부대는 20세기형 군대예요. 후방이 문제구나. 예, 그 후속 부대 19세기형 군대였던 거예요. 물자를 말로 나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예, 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허술한 측면이요.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후방의 숙련공들을 군대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를 여고생으로 메웁니다. 그러니까 군수사 공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의 게임체인저는 자,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제 옆에는 이제 지난주에 1차 세계대전을 다른 각도로 보는 야구팬. 야구팬. 유한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2차 세계대전. 그 1차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차이? 예. 뭐예요? 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을 하기는 했는데 완벽한 형태가 아니었어요. 총력전이라고 하는 말을 맨 먼저 쓴 사람은 독일의 그 루덴도르프라고 하는 장군이죠. 그 자기가 독일이 왜 졌는가라는 그것을 반성하고 반추하면서 우리가 수행했던 전쟁이 그 토탈러 크리크다. 그러니까 토탈 워다. 총력전이라고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을 표방했지만 완벽한 의미의 총력전은 아니었고 한번 시도해보는 차원에 그쳤었습니다. 근데 제2차 세계대전은요 훨씬 더 완전한 의미, 더 체계적인 수준에서 총력전을 수행했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총력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인원과 물자가 소요되는 전쟁이었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역량의 동원이 필요하고 국가 역량이 필요했고 추축국 진영과 연합국 진영이 격돌했을 때 또 총력전을 수행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의 승리, 추축국의 패배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총력전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의 총력전은 알뜰했다. 알뜰했다. 영국의 총력전 체제는 탄탄했다. 탄탄했다. 소련의 총력전 체제는 처절했다. 처절했다. 예, 예. 독일의 총력전 체제는 느슨했다. 느슨했다. 예. 일본의 총력전 체제는 허술했다. 허술했다. 예. 아예 프랑스는 껴주지도 않으시네요. 프랑스는 뭐 1940년대 그 두근두근 항복했으니까 엉망이었다 이거네요. 예, 뭐 물론 엉망까지라고 하면 좀 프랑스 분들이 화를 내겠지만 프랑스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육군이 원래는 되게 강한 나라 아니에요? 예, 6주 만에 항복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을 정도로 그렇죠. 사실은 너무 초반에 무너졌기 때문에 졌고 그러니까 전쟁을 끝까지 수행했던 교정국을 살펴볼 텐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그 산업 국가인데도 알뜰하게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고 최대한 알뜰하게 돈도 아껴 쓰고 같은가 뭐 하면서 해냈던 것이고요. 선택과 집중을 잘하고. 예. 영국 같은 경우가 독일에 비해서 사실은 뒤처지는 산업 능력 가지고 있었지만 탄탄하게 국민들의 역량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짜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뭐 소련이야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정말 처절합니다, 진짜. 쥐어짜는. 예, 정말 더 이상 물기가 나올 수 없을 만큼 행주를 쥐어짜고 또 짜고 또 짜가지고 마른 행주가 될 때 만큼 한 거예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좀 허술한 측면이요. 물론 상대적인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후방의 숙련공들을 군대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빈자리를 여고생으로 메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앞뒤를 안 맞는. 예, 여고생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군수사 공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겠네. 여러 가지 그 장기적인 포석 아래 모든 요소를 한꺼번에 조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네. 근데 독일 같은 경우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요. 우리 생각에는 독일이 정말로 탄탄한 총력전 체제를 유지한 것 같지만 정말 느슨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뭐예요? 저기 쉰들러 리스트. 혹시 그 쉰들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벌써 영화가 한 25년 전 영화 아니야? 저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게 한 30년 된 것 같은데? 어. 그게 범랑 남비예요. 냄비? 예, 에나멜 남비요. 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뭐 민간 수요 사치품이죠, 사치품. 그게. 근데 전쟁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든 역량을 다 전쟁에 군수공 궁업에 투자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범랑 남비를 여전히 하고 있었고요. 연합국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폐허가 된 독일 시내에서도요.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세일 기간 뭐 이런 게 있어요. 진짜요? 네. 오.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제2차 세계 대전의 게임 체인저는 트럭입니다. 트럭. 예예. 예. 어, 갑자기 맥이 훅 빠지네요. 제가 뭐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고 실제로 이제 팩트일 텐데. 그렇구나. 독일군이 선봉 부대는 20세기형 군대예요. 후방이 문제구나. 예, 그 후속 부대 19세기형 군대였던 거예요. 물자를 트럭이 아니라 트럭이 아니었어요? 말로 나릅니다. 2차 세계 대전 때? 예예. 예. 근데 그게 당시에 그 유럽의 전체 군대가 다 그랬던 것이고 이건 소련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일하게 말이 아니라 트럭으로 거의 모든 보급 물자를 나르는 유일한 부대가 바로 미군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소련군은 미국으로부터 무기 대여법을 통해서 트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장기전에서 장기전 그리고 특히 소련군이 승기를 잡고 독일을 밀어붙일 때 그걸 밀어붙이는 힘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트럭이었던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훨씬 더 많은 물자를 신속하게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소련군의 기세가 훨씬 더 커졌던 것이죠. 그리고, 예. 이렇게 트럭이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를 그 봐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군과 소련군 같은 경우에 철도로 전쟁 물자를 보급하는데요. 철도로 가장 많이 운송했던 전쟁 물자가 뭐였을까요? 뭐 탄약이나 밥 그런 거 아니에요? 저겁니다. 건초. 권총? 건초. 건초. 예. 건초는 누가 먹는? 그 말이 먹는 거죠. 말이 먹습니다. 그 많은 전쟁 물자를 수송하려면은 말이 수백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 총과 탄약과 뭐 이런 거는 못 보내도 건초를 제대로 보내야지 이 전선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상한 악순환이네. 그렇죠. 말을 동원하니까 말먹이를 동원하는 게 주요. 예, 예. 와. 이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에 비해서 더 많은 물량전, 소모전, 보급전이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또 총력전 체제가 돼야 됐던 것이고 이 총력전 체제를 수행하는 데서 질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질적인 차이 크네. 네. 아, 선생님 이제 나온 게 또 하나 묻고 싶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주인공이 미국입니까? 소련입니까? 아, 너무 저 본인 전공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사실은 러시아사이긴 하지만 네네. 뭐 유럽사, 서양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련과 미국이 사실 알겠지만 동맹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국이니까. 정말로 이 두 관계가 재밌습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그 찰떡공조를 유지하거든요. 찰떡공조? 예, 이 공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결국 그 추축국 진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미국은 돈을 내고 싸웠고 소련은 사람을 내는 거예요? 피를 내며 싸웠다. 아유 너무 아 가슴 아프다. 예, 가슴 아프죠. 완전 사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 군대가 입었던 인명피해가 900만 명, 1000만 명 전사입니다. 전사자가? 예. 와. 미국의 경우는 3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돼요? 예, 예. 물론 뭐 사람 많이 죽은 게 무슨 자랑거리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미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물자로 그리고 싸웠고 그 다음에 그 동맹국이었던 소련에게 엄청난 군사원조를 물자로 해서 싸울 수 있게 해줬고 그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소련이 싸웠는데 사람 목숨을 내걸고 독일군에게 출혈을 강요해서 독일을 빈사상태에 만들고 빈사상태에 빠뜨려가지고 결국 베를린을 점령한 것은 소련군이었다는 얘기죠. 히틀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연합국이 뭉쳤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과 소련 같은 경우에 한쪽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고 한쪽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데 이 두 국가가 어떻게 그렇지.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진짜. 언젠가는 깨진다 라고 봤는데 이게 안 깨진 거예요. 이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그러면 브로맨스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이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쵸. 그전까지는 국제무대에서 이제 등판을 하지 않았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꾸로 틀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영국 제국주의. 아.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영국의 제국주의라는 것은 제국주의는 블록 경제거든요. 그 대형 제국의 국가끼리 자기네끼리끼리 하자.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버려 두면은 미국으로서는 그 상당히 안 좋은 것이죠. 사실 무기대여법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소련이나 영국으로 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네. 전체 무기대여법 원조 물자 중에서 소련이 받은 것은 5분의 1 정도고요. 4분의 3 정도가 영국으로 가거든요. 영국이 그것을 받아 먹는 순간에 철저하게 미국이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외 식민지 이제는 너는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파운드와 블로 깨라. 대형제 이렇게 되면서 아. 전후에 대형제국이 완전히 그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전시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이죠.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이제 리더가 되는데 그런데 그러네. 아시겠지만 1945년 4월에 루스벨트가 돌아가시잖아요. 네, 건강을 해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따라서 트루만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데 트루만에게는 루스벨트와 같은 거대한 큰 그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련 체제를 미국이 품을 수 있고 또 품어야지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루스벨트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이끄는 트루만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소련의 스탈린이 서로의 어떤 오해를 하게 되고 갈등. 서로 삐걱거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심화되다가 냉전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1950년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도저히 이제는 타협, 화해 불가능한 문제가 되면서 냉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죽는 거라니까 참 짜증 확 나네. 그러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제대로 터진 거죠. 진짜. 선생님. 예. 그럼 다음번에는 저기 레닌 스탈린 뭐 이런 거 해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좋고요. 스포츠도 좋고요. 아 약간 소프트하게 그런 거 해봐도 재밌겠다. 예. 아니면 뭐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더 그 깊이 있게 예. 알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속속이 잘 모릅니다. 모르죠. 예예. 이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무식한 범어수수였는지. 맞아. 나쁜 이미지밖에 없어서. 예.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20세기 후반기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고 그래야지 한반도의 현대사 대한민국의 형성 과정과 실현 그다음에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현재 러시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고요. 스탈린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하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희 또 다음에 뵙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